제가 오늘은 효정 공작소라고 해가지고 케이스 제작을 하려고 왔어요. 오케이. 우선 제가 제 생각에 우선 여기를 다 겉을 다 칠하는 게 낫겠죠? 여러분, 제가 예쁘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근데 그렇게 소질 없어 보이지 않죠? 이게 문제가 생겼어. 이걸 손으로 잡지 못해. 우선 좀 마를 때까지 대화를 나눠봅시다, 여러분. 야야야야. 여기 위에다 뭐 그릴까? 그리면 망할까요? 이거 뭐지? 호빵맨 몸을 제가 그려주는 거예요. 어때요? 뚜루뚠뚠뚠. 한번 붙여볼까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들어간다. 조금 더 기다려. 됐다. 야, 성공. 이거를 붙일게요, 호빵맨. 귀엽죠? 어떻게 벌써 이상해. 우선 지금까지 그린 거 보여드릴게요. 짠! 상체! 다리까지 다 그려야 되겠다. 오케이, 우선 몸을 그렸어요. 오, 나 진짜 짱이다. 나좀 잘한다고 해주세요, 제발.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색깔로 파일만 그리면 끝나요. 오케이. 우선 이거 보면 이제 놀란다. 좀 괜찮아서. 귀엽죠? 이제 벨트만 그리면 끝났는데 벨트는 이거 말리고 붙여야 돼서 좀더 이제 또 말립시다. 햄버거를 팔에 들까? 호호, 여기다가 옷을 2차 채색을 하겠습니다. 잠깐만, 망토를 제가 진짜 그런 거를 제일 못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는 분? 밑에 검정 색깔로. 오케이, 오케이. 느낌 왔어, 알았어. 약간 나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때요? 완전 귀엽죠? 이거 어떡해. 진짜 어떡해, 너무 귀여워. 춘장 색깔, 검정 색깔로 이거 테두리를 살짝 해줘야 될것 같아요, 빨간색 쪽에. 안 해주니까 살짝 안 예쁜 것 같아서요. 가볼 사람. 짠. 차별화되게 다른 벨트를 해달라고요? 다리가 길게 나 위에다 하겠어. 이제 여기 노란 색깔만 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조금 말려야 돼서요. 좀 말릴 때 동안 작동 이야기를 해봅시다. 이제 호빵만의 벨트를 색칠해 볼 거예요.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요, 여러분. 오케이. 짠짜잔, 짠짠. 하트를, 아니다. 이거 노란 색깔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그거 뭔지 알죠? 그거 할까? 미라클,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정말 날아갈 것 같다. 기분이 매우 좋아요.